반야신경 봉독.
주하신 중주하신 주하신 중주하신 주수신 중주하신 주통신 중주공신 주왕신 중주야신 주주신 중하수라 아루라 왕빈나라 마우라 가야차와 세대형 왕구간다 은달바 왕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화락천왕 파화천 대검천왕 광원천 연정천왕 광가천 대가제왕 불화설 고현문수 대보사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서 제18권 점안법회를 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법품 권수도 18권이고 품도 18번째 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아주 그렇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문을 함께 천천히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마음 담아서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것으로 저만 법회를 대신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장을 열어 보임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함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다시 또 일체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다시 또 중생이란 말을 들 부처님의 명자를 심음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바른 법을 호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중을 통솔하여 고로픈 줄 모름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불법이 이와 같이 세상에 머물고 그나마 도덕과 윤리가 이와 같이 머물고 사람과 일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펼쳐진 것은 오로지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삼보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삼보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임을 깨달아 순간순간 감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삼보는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부처님을 널리 알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파하고 무수한 불자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서문이 오늘 서문이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부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르침이 명보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불법성 하면 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승해서 스님들만 승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의 무리들 이렇게 하면은 비구니 또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해서 사부 대중을 승가라고 해요. 승자는 한자로 하면은 스님 승자지만 승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가. 승가는 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체는 사부 대중을 함께 일컫는 뜻입니다. 아이고 나는 스님 아니니까 난 책임 없다. 책임 없으면 참 좋겠죠.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여기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행자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출가 스님보다도 더 책임이 무겁고 많습니다. 왜냐? 그만치 인품이 아주 잘 아주 닦여졌고, 인격이 높고, 그래서 최상성의 가르침,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엄행자 빼놓고 무슨 다른 승보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처님 법이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전해지도록 그렇게 그 노력하는 것이 어떤 보살행보다도 보살행 중에 제일 가는 보살행입니다. 내가 왜 법공양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금 서울에도 법공양 사무실이 하나 생겼고 호주에도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동안 호주에 막 그냥 그 비싼 송료를 써가면서 비행기로 보내고 바쁜 것은 비행기로 보내고 그 천천히 보내도 되는 것은 배로 보내고 송료만 해도 100만 원씩 가까이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법공양을 그 널리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적입니다. 바로 불법성 삼보의 종자가 널리 퍼져서 세상을 우리 스스로 인격도 높아질 뿐더러 또 세상이 아름답게 되도록 그래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불국토가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명보품에 뭐 다른 품도 다 좋습니다만은 명보품이 제가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주 명보품이 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았다고 벽장에 넣어놓지만 말고 가서 알뜰하게 읽으십시오. 이렇게 더운 계절 산천 초목은 잘 자랍니다. 아주 잘 자라요. 이 화엄경을 읽는 우리 화엄행자는 아주 이런 수준 높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품이 여름날 초목이 자라듯이 그렇게 또 우리 인품도 향상될 걸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니까요.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대방광물 화엄경 권제 9, 제5 화장세계품 두 번째 책입니다. 91쪽, 제3, 동방의 이구염장 향수해. 그 해자, 바다 해자가 빠졌네요. 이구염장 향수해. 그렇습니다. 화장세계는 그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늘 그림을 같이 이렇게 보았듯이 그림에 여기 나온 내용이 그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현대 아파트 그 세우듯이 화장세계도 이상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게 참 묘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거. 그것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아마 옛날에 그 화장세계를 건설할 때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밑에가 넓어야 이렇게 제대로, 균형을 잡을 줄 아는데, 옛날에는 아니야. 밑에가 좁아도 균형이 잘 잡혀. 균형이 잘 잡혀.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옆에 펼쳐놓고 보면은 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명칭과, 연화장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되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변 묘화광 향수해 동쪽에. 무변 묘화광 향수해. 지도에 잘 나옵니다. 그 동쪽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라. 이구염장 향수회도 있습니다. 그 지도에 이구염장. 출대연화하니 큰 연꽃을 거기서 피웠으니 지도가 전부 연꽃 위에 있죠. 화장세계마다 그 시방의 화장세계가 전부 큰 연꽃 위에 있습니다.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 위에 큰 연꽃이 피었고 참 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향수에 얼마나 근사합니까? 거기다 큰 연꽃이 있다.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름이 일체향만이왕 묘장음이다. 일체향만이왕 묘장음. 세계종이 있으니 세계종이 그 위에 머물고 있으니 이름이 변조찰선이다. 변조 두루두루 비치는 세계 돌아가면서 있다 이런 뜻이죠. 보살행 후엄으로 위치입니다. 보살행 후엄. 이제 보살행을 사자가 사자후를 부르짖듯이 그렇게 보살행을 열심히 선전하고 하는 그러한 소리 그걸로서 체를 삼았다. 그걸 몸체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네. 참 보살행 보살행 화엄경이 바로 보살행으로 살아야 한다는 보살행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로 사실은 체를 삼고 있는 게 화엄경이에요. 불교의 궁극은 뭐 견성성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삼매 깊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보살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행 해야 된다, 보살행 해야 된다, 보살행 하자, 보살행 하자.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야 보살행이 많이 펼쳐져야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또 보살행 잘하는 사람이 가장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보살행 하지 않고 뭐 지식이 높고 뭐 그런 사람은 그건 까칠하기만 하지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죠. 보살행 잘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인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 커피 사주려고 하고 밥 사주려고 하고 좋은 자리 양보하려고 하고 뭐든지 만날 때마다 뭐 하나 갖다 주려고 하고 무슨 108자재라도 하나 챙겨다 갖다 주고 아이 그전에 도봐 받았는데 또 갖다 주냐고 그래도 이것도 또 친구 주라고 하고 또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 보살이야. 그런 사람이 인품이 높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딴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인격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심할 줄 알고, 밑에 사람 존경할 줄 알고, 윗사람, 밑에 사람 존경하기 참 쉽지 않아요. 밑에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 참 인품 높은 사람이에요. 윗사람도 받을 줄 알고, 밑에 사람 존경하고 윗사람 받을 줄 알고. 우리 불법 공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이 세계가 온통 그런 보살로 꽉 차기를 서원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당히 속도가 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 청춘 표시를 달리하고, 또 조금 자세하게 그 말하자면 이외 뭐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형상과 장엄, 20층 세계의 형상과 장엄. 이 가운데 최하방의 제일 아래층 1층입니다. 지하층은 없어요. 여기는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장엄당이다. 궁전장엄당이다. 1층부터 벌써 궁전장엄이야. 그 모양은 사방이며 일체보 장엄해를, 일체보 장엄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러 있어. 연화광망운으로, 연꽃광명망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